도와주십시오.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를 확 버린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다. 확실하죠. 그것 때문에 지금도 존경을 받는데 우리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우리가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그러니까 각하란 말을 쓰지 말자.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이 존경하는 말이다. 그 말씀을 듣고 이호 여사님이 영부인이란 말 쓰지 마라. 그래서 뭐라고 호칭을 할 건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비서실에서 굉장히 토론을 해가지고 결국 여사라는 칭호를 쓰자. 이렇게 해서 김대중 대통령 네 분이 최초로 각하와 영부인이라는 말씀을 안 쓰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가는 데마다 대통령 사진을 붙이는데 누가 국민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않냐. 이렇게 인위적으로 독재를 강요하는 것처럼 충성을 강요하는 것처럼 이건 하지 말자. 그래서 정부기관에 대통령 사진을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단 해외 공관과 군 여기에는 해외 공관은 특명 정권 대사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사진을 걸게 하고 군은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걸었어요. 또 한 가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희옥 글씨를 잘 쓰시잖아요. 대통령 김대중이라고 쓴 글은요. 제가 한 다섯 개 정도 보았습니다. 안 써줘요. 대통령이라고 안 해요. 심지어 국정원에 그 원운서 정부는 국력이다. 이걸 하고도 밑에다 대통령 김대중 안 써줘요. 이종찬 원장이 원운서 개막을 했을 때 뒤에다가 대통령 김대중이라고 썼으니까 제가 파버리라고. 하지 마라. 희호를 썼는데 이승만 박정희 다 내리네 어쩌네 역사가 평가할 것 아니냐. 과 같은 이 자리 국민과의 대화는 대통령 당선자께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신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상당히 특이하다고 여겼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약을 내세우신 특별한 배경이 있으셨습니까? 지난번 그 선거를 국민 여러분께서도 겪었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참 TV 선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 이제 신문이나 TV가 보도해 준 것을 국민이 그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대선 출마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방송으로 들어가지고 국민들이 자기 눈과 자기 귀로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참 일종의 직접적인 교섭이 그런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여론조사가 뒤따르고 이래서 이 TV가 엄청나게 지금 보급이 돼서 약 2천만 대가 있고 이런 시대에는 과거하고 달라서 국민하고 직접 대화를 해가지고 국민하고 상의하고 이러한 정치가 필요하다. 이래서 지금 하나 직접 민주주의라 할까 이런 시대로 가는 그런 것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1년에 두서너 번쯤은 이렇게 국민 여러분과 대화를 해서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고 묻고 싶어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쌍방통행의 정치를 한번 시도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가 꼭 성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